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투자자들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매매 고수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 박정식 대표, 헤르메스탁의 김시은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시은 연구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나은캐스터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정부가 대기업 중고시장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K카의 분석 좀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K카는 국내 중고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체 시장 점유율에서 5%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을 진출하게 되면서 관련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에 대한 진출을 허용을 받게 되면서 관련 시장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대기업이 시장을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던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인증 출고차 가격이 높기 때문에 타깃 고객층이 다르고요. 단계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K카의 중고차 시장 점유율에 미친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가 되면서 그에 따른 수혜를 얻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K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중고차 시장에서 점유율이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톡톡히 얻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대기업이 시장 진출을 하게 되면서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면서 거래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중고차에 대한 매매 불신이 굉장히 강한 만큼 그에 대해서 기대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연 매출이 1조 9천억 원을 달성했는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현재 온라인 관련해 가지고 시장 성장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성장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온라인 부분 판매량만 7,300억 원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74%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관련해서도 시장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신차 출고가 거의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자동차 같은 부분에서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바로 출고가 가능하지 않으면 조금 불편함을 겪을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출고가 가능한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자동차 가격도 상승하는 구조로 나타나면서 그에 따른 실적 성장세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기차 관련해서도 성장 수혜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전기차의 중고차의 시장 성장세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오토엔 같은 경우는 상한가 기록을 했고요. K카는 지금 4% 상승을 하고 있지만 윗골이 길게 달면서 음봉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그 시장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박힌 대표님, 어떻게 두 종목을 지금 보고 계신데 한개좀 짧게 좀 해주셔야 될겠네요. 네, 지난주에 언급드린 LG 디스플레이 오늘 특징주로 한번 간단하게 볼 건데요. 오늘 중국 선정식 봉쇄로 중국 2위 디스플레이 업체인 CSOT 공장 4곳이 생산 차질을 겪으면서 이 LCD 패널 쪽의 가격 상승력이 예상이 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수혜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8,000원대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거의 20,0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오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지금 이 WOLED 생산 라인이 풀가동되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 긍정적인 실적이 충분히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